옷이 삼기가 하면 덮는 도중 속에 차 우리가 죽더라도 동료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화 보면 달리기를 엄청 오랫동안 잡아주는 씬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UDT 안에서도 저렇게 달리기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당연히 많이 하죠. 일단 달리기는 매일 하고요. 매일 뭐 10km 이상씩 뛰고 있고요. 저희 UDT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원 자체에서 체력은 곧 나의 목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명이 정찰조로 먼저 들어가고 적진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군장과 뭐 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이동 속도도 안 날 뿐더러 당연히 또 팀에 피해가 갈 수 있겠죠. UDT에는 또 특전 체력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또 그 이상을 항상 만들어 놓고 조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뜁니다. 죽어라 뜁니다. 표적지갈로. 실제로 저희 작전을 나갔을 때도 작전 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작전 브리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주특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는 정해주시고 뭐 특임대 같은 경우야 뭐 들어간 1번, 2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또 순서에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모든 임무를 다 할 수 있게끔 한 전천후 부대잖아요. 저희 부대가 거기에 맞게끔 일단 먼저 작전 들어가기 전에는 개인 역할을 한 번 더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Waypoint 1 is Budweiser, Waypoint 2 is Miller, 3 is Corona, 4 is Heineken, and for our OP1 Schlitzmalt. 지금 보시면 맥주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뭐 밀러, 하이네켄, 뭐 코로나 등이 나와요. 저 왜 맥주 이름들이 나올까 좀 의아하실 텐데 이제 실제 훈련 시 이제 RP 지점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는데 그 RP 지점에 대한 네임을 맥주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맥주 이름을 해놓은 이유가 혹시 도청에 대한 부분에서 걸리지 않고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 주목적이고 그런 음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몸속 안에 보관하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맥주 이름이 나올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혹시나 도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작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음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내로 와가지고 막내 생활 생각나는군요. 저런 맹세문 같은 것도 UDT에도 있어요? 맹세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 뭐 UDT 특전 용사의 신조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중에 기수가가 있어요. 53기니까 53기 기수가가 있어요. 그거를 교육 훈련 중에 초반에 항상 저희는 달릴 때 기수가를 항상 부르거든요. 자주 불리는 기수가가 있어요. 뭐 13기가, 뭐 30기가, 뭐 이런 기수가가 있는데 그런 걸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53기가 이렇게 하면 뛸 때 맨날 불러야 돼. 불러주세요. 아, 지금요? 생각나세요? 뭐 지옥 같은 훈련과 끝없는 도전 속에 차! 사나이 UDT는 바닷속을 헤매인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고무보트 울러매고 성남 파도 넘고 넘어 적진으로 돌진한다 하, 상, 해맞대가 가는 길에 불가능이 웬 말이냐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조국과 결의 지키려 이 한 목숨 다 바쳤다 세계 최강 UDT UDT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불러야 돼. 계속 이거 부르고 나면 다 퍼져 힘들어가지고 이게 엄청 뛰는 중에 부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노래를 잘못 지었어. 이 부분 되면 다들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좀 힘든 구간에 꼭 교관님들이 옷이 3기가 하면 애들 전부 다 아씨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현장 투입될 때 착용하고 네. 있는 장비들이 우리 군대랑 또는 UDT랑 차별점이 좀 있나요? 엄청 큰 차이는 없고요. 선택의 폭에 있어서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UDT도 작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비를 다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는 저희가 통신 장비에 관한 부분에서 미군 위성을 사용을 했더라면 지금은 우리 군 또 통신 위성이 발사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위성을 쓴다 뭐 이런 정도가 좀 바뀌어 있어서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부대가 장비 업그레이드 또는 장비 민감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대 내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개인이 좀 더 좋은 장비들을 사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부대에 가면 진짜 각양각색의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시경을 쓰고 있는 장면이네요. 일단 야시경 뭐 화이트 그리고 길라이트 야시경을 주로 착용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어지럽거나 뭐 힘들거나 한 거는 모의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할 때도 충분히 괜찮았고요. 다만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좀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야시경을 쓰고 CQC 하거나 건물 장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을 시야각이 다 안 나오거든요. 뭐 건물 들어가면 가장자리나 끝쪽 모서리 부분이 시야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CQC를 해서 뭐 들어갈 때 이 정도로 봤다면 더 크게 봐줘야 하는 야시경을 찼을 때는 계속 훈련을 할 때도 더 큰 동작으로 봐주기도 하고 그런 동작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야시경을 끼고 있으면 막 조준을 어떻게 하냐 막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야시경을 착용을 하고 있을 때는 액세서리 파츠를 또 달거든요. 항상 달려 있기도 하고 계속 표적 지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이저를 보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훈련할 때 저희가 뭐 파츠를 많이 달거든요. 뭐 홀로그램부터 뭐 레이저 사이트 막 표적 지시기 이런 전체 액세를 달아서 그 레이저를 삑 이렇게 눌리면 레이저가 찡 나가잖아요. 레이저 나가면 거기에 0점 다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야시경을 끼고 있어도 레이저가 나가면 그곳에 맞추면은 바로 0점이 잡히는. 그래서 조금 더 사격도 빠르고 저희가 뭐 이렇게 사격은 안 하거든요. 가늠죄 가늠쇠. 그래서 훨씬 정교하고 빠르게 또 사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좀 적진으로 이동을 할 때 방탄 헬멧을 안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네. 뭐 저번에 그 스나이퍼 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장시간 기동을 해야 함에 있어서 이제 방탄 헬멧을 쓰고 있으면 상당히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야지 저 산에 이동할 때는 최대한 방탄 헬멧을 벗고 좀 더 위장이 잘 되는 그런 번거지 모자 같은 거를 주로 쓰고 기동을 하고 혹시나 뭐 교전이 일어날 것 같거나 들켰을 때는 다시 착용을 하고 이제 CQC를 한다던가 뭐 기동을 할 때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장을 엄청 많이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실제로 무게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좀 상황마다 차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작전 상황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낸다 만약에 가장을 했을 때 한 30kg 이상 될 것 같고요. 군장을 자기 스타일대로 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본 장비는 다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넣을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쌓여 제일 좋기 때문에 실제 작전 나가는데 본인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여담인데 육지인 아덴만 작전을 할 때 물을 못 챙겼다 하더라고요. 다 보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물을 못 챙겨서 그래서 최루탄도 쓰고 뭐 많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위티 대원들 모두가 눈도 너무 막 아프고 물이 없어가지고 엄청 목말라서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기지만 또 어쨌든 위티 대원 한 명이 그 전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레몬이랑 오렌지를 몇 개 챙겨 놨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제 오렌지랑 레몬을 깎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먹었는데 오렌지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데 진짜 최고 맛있었대.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 장시간 대기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장비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많은 장비들이 있겠지만 구급 키트, 응급 키트 등은 항상 모든 대원들이 같은 위치에 차거든요. 같은 백,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고 왜냐면 내가 다쳤을 때는 우리 동료가 내 걸 찾아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곳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넣는 뭐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응급에 대한 부분, 그냥 응급 구조, 응급 키트 뭐 이런 부분에 의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거든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7명의 한 팀, 뭐 6명의 한 팀 이렇게 많은데 버디, 뭐 파이어팀, 스쿼드, 플래툰 뭐 이런 형식으로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도 뭐 한 14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찰 인원으로 4명 뭐 파이어팀이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작전 임무에 따라 팀 구성 인원도 변경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촬영한 사진이 노트북에 바로 전송이 되고 뭐 이런 장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런 장비로 인해서 정찰 감시 임무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좀 더 수월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스케치를 하는 장면도 있는데 혹시나 안 보이는 부분 전체 전경이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저도 저격수 정찰 감시 임무를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할 때도 다른 지역 가서 스케치를 해서 우리한테 전송을 하고 이런 훈련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전체를 당길 수 없는 부분들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스케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지금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은 우리가 적진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양측의 인원들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게 민간인들이고 교전 수칙에 의해서 민간인은 사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 네이비실 대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보고 저도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감정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저격수로 갔을 때 제일 처음 받았던 질문이 제가 적지 한가운데에서 이제 작전 임무를 수행 중에 갑자기 꼬마 아이가 너를 발견하면 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희 팀장님께서 하셨었거든요.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잡아놓으면 저의 목숨은 위험하고 작전 성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안 된다고 항상 배웠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론 서바이버에 실제로 나와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인원을 묶어둔 상태에서 통신학부를 먼저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학부를 먼저 하고 저 인원들을 풀어줘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총기가 일단 M4에 M203 유탄 발사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MK12의 소음기가 다 달려있는 장면이거든요. 저기 M4랑 MK12에 보시면 거의 다 고배율이 달려있습니다. 3배율에서 6배율 이상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산악지형 그리고 원거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다 저렇게 장비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K 같은 경우는 반자동 저격 소총이거든요. 소음기를 단 상태에서도 한 1km 정도는 저격이 가능한 병기이기 때문에 뭐 원거리 저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총을 가지고도 시키쉬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아메리칸 스나이퍼 영화에서도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저 병기를 가지고 시키쉬도 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뭐 생각보다 무겁지만 그래도 저격 병기보다는 좀 가볍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M4 2정, MK 2정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소음기 말고 네. 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파츠 같은 것들도 있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앞에 뭐 소음기, 뭐 손잡이, 그리고 뭐 홀로그램, 뭐 레이저 사이트, 그다음 뭐 개머리판 뭐 등 다양하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방금 말씀드린 정도는 항상 파츠에 다 달려 있고 그리고 그것도 개인에 맞게끔 손잡이 위치라던가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다 자기에 맞게끔 세팅을 다 하거든요. 보시면 영화 내에 탈레반 인원들은 막 총을 이렇게 막 AK를 난사를 하면서 막 다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특수부대 실팀은 다 사격을 이렇게 자세해서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사격을 해야 목표물을 명확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쏘면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100m 정도, 50m에서도 가는지 가는지를 보고 사격을 해도 원하는 지점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조준을 해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앞에 막 인원들 전부 다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래도 우리 또 특수부대 인원들은 다 조준해서 사격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요즘은 워낙 게임들도 고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자주 접하셨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연막탄 많이 뿌리잖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퇴출 확보가 안 되어 있거나 퇴출로가 워낙 다 드러나 있을 때는 연막탄을 뿌려서 일단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고 저희 퇴출로를 확보를 하고 합니다. 아마도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런 장면이 워낙 익숙하실 텐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뭐 한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광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잘 고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지금처럼 뭐 저는 저런 상황까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런 상황이 오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고 퇴출로도 보이지 않고 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고 저런 상황이 되면 총도 맞은 것도 많고 다친 것도 많기 때문에 마음이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훈련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런 특수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버텨내야 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내 목숨을 그리고 내 동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평상시에도 그리고 훈련 시에도 많은 노력과 많은 힘듦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네. 동료가 위에 있잖아요. 네네. 데려오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의 정신이 저런 건지 정신이죠.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동료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시체, 시신도 가지고 나옵니다. 저희가 퇴출을 할 수 있어도 시신이 있으면 버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시신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전쟁 영화를 보고는 잘 안 우는데 이 영화를 보고는 제가 울었거든요.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실제 작전이라 그런가 제가 감정이입도 많이 됐고 계속 쫓기고 대학하는 과정이 보는 내내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임의 대테러 말고 실제 작전을 하게 되면 북한 도발이 있을 때나 작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도 저희는 올라가면 못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게 미군은 뭐 항폭 유도도 할 수 있고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저희가 작전을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전 임무를 완수했다 하더라도 퇴출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까지는 다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계속 저런 상황이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사일 팀에서 두 번째로 희생이 큰 작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또 아쉬웠던 건 원래 UH-60이나 자체 방어력이 없는 수송기를 탈 때는 아파치나 이런 헬기들이 어모를 해주는데 인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도우러 가는데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장면. 오늘 이 론 서바이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영화가 또 다른 시점으로는 특수부대가 어떻게 작전을 하고 퇴출하면서까지 얼마만큼 위기가 있고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군인의 인생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 관련된 이슈도 있고 수당이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나라가 힘들 때는 또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지만 희생하는 만큼 평소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의 희생만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인들의 희생보다는 처우가 더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